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리네요. 여러분 기분 좋은 날 되세요. 제가 키우고 있는 물 빠짐 없는 그런 화분과 바구니들을 들고 나왔어요. 어떻게 키우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물을 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. 제가 키우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제가 바구니에 지난번에 심었던 건데요. 아주 뭐 화제부터 오렌지, 글로우, 수연, 러우 등 여러 가지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. 반딱반딱하게 조금 있다가 지금 물 줄 때가 됐어요. 여기 이렇게 이런 나뭇잎들이 조금 이렇게 말라가지고 떨어지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좀 물을 주면 되거든요. 옆에 거는 제가 지금 물을 줬어요. 여기도 아주 잘 자라고 있죠. 이 물을 준 상태인데 이쪽에 옵투샤 반딱반딱 잘 자라고 있고요. 이건 당인 500원짜리 그때 사온 거 방울복랑 여기다 다 심어줬어요. 그리고 이거 이제 블루엘프, 이거 레티지아, 잽, 비치 프리데에 제가 이렇게 떨어진 거 여기다 심어줬고요. 요 밑에는 프릴린제, 블루 서프라이즈.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물을 좀 줘보려고요. 이것도 리틀 잼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요거는 아이시 그린인데 아주 다른 거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저번에 뭘 물고 왔더라고요. 보니까 이걸 물어가지고 여기 좀 물어 뜯으려고 좀 그랬죠. 그래서 요게 조금 요게 좀 비실비실한데 다른 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것도 물 주는 법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청금장도 여기 물 빠짐 없는 그릇인데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요거 군월간도 물 빠짐 없는 유리 화분이거든요. 유리 화분인데 이제 조금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. 지금 이제 조금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유리 화분에서도 너무 이렇게 군월간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바구니 요것도 다 물 빠짐 없는 거거든요. 비닐을 채워놔 가지고 요것도 물 빠짐 없는 거고 요것도 컵인데 다 물 빠짐 없어요. 요것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물 주는 법을 물만 조심해서 주면은 뭐든지 다 잘 자랄 수 있어요. 꼭 물 빠짐 있는 그릇이 아니더라도 물 주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먼저 요거부터 줄게요. 물 주는 법은 여기다가 뭐 양념 통인데요. 양념 드레싱 같은 거 이렇게 주는 통인데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사왔어요. 500원인가 1,000원 주고 여기다 물을 지금 담아왔거든요. 저는 이렇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물 빠짐 없는 그릇에다가는 제가 만든 요거 식초하고 계란 껍질하고 바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저는 항상 냉장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수시로 만듭니다. 식초 3, 계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 1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2주 정도 삭혀 놓은 거예요. 네, 요거를 한 숟갈 정도 타서 줍니다. 한 숟가락 여기다가 첫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이렇게 첫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줍니다. 닫아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. 흔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살살 이렇게 조금씩 주시면 돼요. 뿌리에 뿌리만 가게 잎은 될 수 있으면 닿지 않고 뿌리만 가게 해줍니다. 이렇게 잎이 좀 입장이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입장이 말라 있는 거는 이렇게 또 핀셋으로 건져내요. 이런 거는 이제 물 빠짐이 없는 거라서 비를 맞추면 안 되잖아요. 골고루 요 한 병을 줍니다. 한 병을 준 다음에 전부 다 식초를 타서 또 뿌려줘요. 일단 또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줘볼게요. 여기다가 또 물을 타서 네, 또 물을 이렇게 칼슘 액비 요거 섞어가지고 요것도 요쪽에다가 조금씩 줍니다. 이렇게 숟가락으로 주셔도 되고요. 이런 게 없으면은 숟가락으로 살살 주셔도 돼요. 여기 이제 밑에 배수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뿌리 정도에 닿을 정도로만 이렇게 주시면 충분히 이게 뿌리가 썩지 않고 말라가면서 잘 자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뿌리 정도만 닿을 정도로만 이렇게 줘요.
해줬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, 청금장도 네, 이렇게 줬어요. 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조금씩 주고 나서요, 잎에다가 한번 또 쫙 식초 탄불 있잖아요, 여기 생물에다가 식초를 한 숟갈 정도 타요. 여기다가 생물을 받아왔거든요. 식초, 현미식초나 뭐 양조식초 어떤 식초든 다 괜찮아요. 식초물 이렇게 한 숟가락 타서 줍니다. 식초물 이렇게 타가지고 쫙쫙 뿌려줘요. 여기다가 이렇게, 이게 이제 영양도 되고 이 식초물이 또 살균제 역할도 하거든요. 식초가 사람 몸에도 좋듯이 식물에도 엄청 좋아요. 이렇게 식초물을 위에다 뿌려줍니다. 저는 이게 뭐 목초액이나 아니면 EM액을 뿌려줘도 좋은데, 그게 없으면 집에서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활용하는데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배수구 없는 요 식물들을 이렇게 해서 예쁘게 튼실하게 잘 키운답니다. 배수구 없는 다육이 화분과 바구니들한테 물 주는 방법을 배워봤어요. 옛날에 제가 또 한번 뭐 해드린 적 있는데요, 그때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줬거든요. 근데 요게 아주 케찹통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. 요 통이 양념통인데 아주 좋더라고요. 예, 요거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사시면 됩니다. 물 주기 아주 좋아요. 예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배수구 없는 그릇에 다육이를 잘 키우는 방법, 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 다육이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요. 네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네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